그러니까 나는 봐봐, 이렇게 다 만들었다고?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불가능하긴 해, 오빠. 그거 오빠지 몰라서 그러지. 이렇게까지 퀄리티 회사가 만든 거 처음이야지. 아, 근데 제작진이 이렇게 힘을 줬다고? 마지막에? 내가 보기엔 이거 준비하려면 두 달 전부터. 그러니까 나는 그게 뭐야? 이상해. 나는 근데 이거를, 와. 마지막 회를 위해서 달려왔겠지. 어. 첫 촬영 날부터. 아, 그치. 미리 준비를 다 세팅을 하면서. 거야. 무섭다. 나 먼저 안 할래, 오늘. 아니야, 이거 오늘은. 태영 오빠 먼저, 맞아. 나이대로 갑시다. 야, 내가 먼저 갈게. 오, 진짜? 와, 너 저기 멋진 줄. 와, 너 저기 멋진 줄. 야, 이거 3번을 해야 돼, 2번을 해야 돼, 이거. 아, 이 둘 중에 어떤 거지, 이거? 아, 미치겠어. 야, 모르겠어. 왜 안 가? 아유, 씨, 모르겠다, 씨. 일단 저는 3번은 아닌 것 같고, 3번은 진짜 뭐예요. 일단 힌트를 봤을 때, 2번은 그래도 명함이라는 게 있었어. 근데 이거는 대시하는 것도 없었고, 뭐 식당에 관련된 것도 없었고, 그냥 뭐 악기가 왜 이렇게 많지? 장기자랑 행사. 여기 막 여기예요. 오빠랑 무슨 무조건 나 오늘 제가 맞춥니다. 아, 1번은 난 아닌 것 같아. 근데 나 1번이 가점은 그럼 시즌2를 정말 기대할게요. 1번이 가점이요? 아니 너무 맛있어요. 무조건 약간 의심할 부분은 있긴 있지만. 안녕하십니까, 전수민입니다. 과연 제작진이 몇 달 전부터 아껴놓고 계속 세팅을 하면서 과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다. 거짓말쟁이야! 느낌대로 가겠습니다. 3번을 하고 싶었는데 사장님이 너무 완벽해 보였어. 제발! 일단 one is real. 2, 3, 2, 3. 아, 이게 마지막이니까 너무 슬퍼. 아까 결정적인 거 봤어? 뭘 봤어? 결정적인 거 어디서 봤어? 아, 이건 저희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거 봤어. 뭔데요? 어디서, 뭘 봤어? 여기서요? 결정적인 거 어디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그게 해결이 안 됐는데 사장님을 불렀잖아요. 피디님만 계속 봤어. 이거는 진짜 알아서 애드립을 하세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달이 안 되었다고? 너무 정확하게 봤어. 이야, 이 요것 봐라. 아, 연기들이 아주 순발력이 좋으시네. 너 대표라고 난 못해. 아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아, 그래, 이거는 시즌제로 해야 돼. 여기를 되게 이렇게 심각해. 왜 이렇게 심각해요? 아니, 언니 왜 이렇게 얼굴이. 왜냐면 나라 언니 오늘 진짜 맞추고 싶나 봐. 나 걔가 가고 싶어요. 나라 언니, come on. 나라 언니 울 것 같아, 어떡해. 언니 헬쓱해졌어. 나 정말 울고 싶어요. 아, 진짜 모르겠어요. 나 정말 이렇게 불명예로 끝나고 싶지 않은데. 언니는 밟으면 터지네요. 지뢰가 많네. 진짜 어지러워. 진짜. 아니, 정말 심각한 것 같아. 하, 어떡하지? B번 같은데. B번 같은데. 아, 언니 좀 나와요. 나 못하겠어. 아니, 나 못하겠어. 헤이, 헤이. Come on, 할 수 있어. 어, 나라 언니 운다, 울어. 진짜 삐예요? 왜 이게 뭐라고 이거 울리고 그래요, 사람이. 아니, 근데 그냥 집에 가서 알려줘요. 나 TV로 알게. 야, 네? 진짜 대단한 프로다. 아주 뭐. 그 받겠다, 뭐. 얽히고 살피고 난리 났구나. 게스트만도 못해. 민나야. 갑시다, 고!
go! Let's do this. Let's do this. 가보자. 와, 언니 됐어. 제발 가보자. 자, come on, come on. Come on. 빨리 와, 미주. 간다. 1번이 갔잖아. 놀라지 마세요. 오 마이 갓. 자. 출발. 어우, 깜짝이야. 놀란다니까. 여러분, 이것도 왠지 가짜 같지 않아? 제발. 오. 41간의 노력? 맞네. 1번인가 봐. 아니야. 어? 어? 여기야? 아니야. 3번인가 봐. 잠깐만. 어디야? 아니야. 어디야, 제발. 뭐야? 1번 아니야? 제발. 나도 나지만 나라도 정말 너무하다. 나랑 지금 왜 무슨 프로야 이게? 뭐야 진짜 장난해? 이거는 왜 선택한 거니? 와 이거 가짜야? 진짜 맞네. 한 달 동안 했네 진짜. 아, 나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나라? 진짜 대박이야. 맞잖아! 와, 이걸 만들었어? 와, 나 진짜 바보다. 웨이스터리! 그래! 근데 이게 이렇게 했다는 것도 진짜. 와, 3번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거 진짜 미치겠네, 이거. 대단하다 진짜. 미치겠다 진짜. 롤러코스터나 워터파크 가면 있는 슬라이드, 그 어트랙션들을 제작하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야 나 지금 소름. 약간 소름 돋았어. 진짜 말도 안 돼. 어트랙션들 나 진짜. 우와. 와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와, 진짜 짱이야. 오. 와우. 여기 다 쏟아부었구나, 진짜. 다 쏟아부었어, 그냥. 와, 오늘을 위해서 달렸네, 제작진. 와, 소름 계속 돋았지. 와, 3주 걸렸네, 3주 했대, 3주. 와 진짜 와 연출
아, 섰어, 섰어, 어떻게. 당연히 쓰지. 야, 어떻게, 어떻게. 와, 저거 다 고친 거야. 와. 와.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고. 멘탈은 뽕게 멘붕.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했어? 와, 진짜. 왜냐면 그래서 저기 끝에 브레이크를 달았더라고. 맞아. 아, 내가 저 냄비가 의심스럽더라니까. 냄비가 아니. 아니, 나 저거까지 갖다 놨어? 아. 여기는 진짜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와, 진짜 어이없다. 와, 아, 내가 이거 아. 야! 와, 고기냄새 맞는 얘기? 야, 이걸 만들었다고? 와, 이거 와. 진짜 다 들었어 지금. 와, 근데 이렇게까지 그래. 만들었다는 거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가 이규빈입니다. 아, 맞네. 맞아. 아, 진짜네. 아, 네. 아이고. 아, 참 정말. 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 설계 일을 하고 있고요.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같은 건 사실 해본 적은 없고요. 아, 근데 맛있던데. 햄버거 어떻게 된 거야? 저는 햄버거는 먹는 것만 좋아합니다. 하지 마! 하지 마! 미치겠다, 진짜. 제 생각에는 의외로 유재석 님이 좀 잘 속으실 것 같은데요. 야, 이게 주목하게 있어요? 아니, 왜? 잘 속였잖아. 잘 속지. 음식 맛을 보시고 오히려 완전히 속았던 기억이 나서 이번에도 아마 속아 넘어가지 않으실까. 어? 그럼 이런 얘기 언제까지 할 거야? 대기업 맛이었고. 대기업 맛이야. 대기업은 이것도 누군가 봐. 아싸. 대기업 거예요? 와, 아싸, 어이없다. 와, 지 거짓말쟁이. 그래, 어쩐지 맛은 있었어. 스바거에서 어쩐지 맛있더라고. 운영 실장을 맡고 있는 박충헌이라고 합니다. 대기업 그거였구나. 아, 또 대기업이네. 내 입에 너무 잘 맞으면 대기업 맛이야. 저걸 왜 저기다 넣어? 참나. 아, 어쩐지 맛있더라고, 이게. 맛은 속일 수 없는데 내가 속았지. 식스센스 여러분, 이곳은 가짜입니다. 야. 야, 근데 맞지? 내 입맛이 대기업 입맛 맞지? 네. 이제 알겠다. 여기는 난 아예 생각도 안 해. 생각도 안 해. 왜냐면 이건 너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정말 근데 이번 거 대단했어. 아니, 근데 그지? 이거 시즌 3 가야 돼. 와, 태연 씨 와가지고 금 가지고 가네. 태연이 3개를 가지고 가네. 아, 제 실은 몇 개야, 제 실은? 2개. 10개? 제 실은 12개. 제 실 12개? 12개? 와. 힘들잖아, 진짜. 대박.